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살만 났네. 왜요? 10년 전부터 살만 났다고. 응? 언니 한번 물어봐. 우리 남군님하고 사별한 지가 9년이 됐어요? 아니면은 10년이 됐어요? 그 무렵. 10년은 됐어요. 응? 그 무렵. 네. 9년 길어봤자 11년짜예요. 네. 그쵸? 네. 어? 왜 살만 났냐고 물어보냐면, 남군님 계셨을 때, 그 여자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그쵸? 네. 또 남군님 계실 때, 남편이 보다는 앤수.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 정말 앤수. 저 앤수 빨리 뒤져버려라. 아마 매일매일 엄마가 이 입버릇처럼 했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입버릇이 이렇게 진짜 뒤져버릴지 몰랐네. 그치? 크게 대답하시고. 네. 어? 근데 정말 다른 일은 그래서 뒤졌다면? 나도 엄마, 지금 엄마의 표현을 나는 쓰는 거니까 나한테 뭐 욕하지 마세요. 어? 저 인간 언제 뒤지나? 저 인간 언제 뒤지나? 왜? 뭐 아저씨가 늘 술만 드시고, 뭐, 어? 일은 뒷전이고, 맨날 술만 드시고, 눈 뜨자 술, 또 눈 감자 술. 그러니까 맨날 술독에서 아저씨가 빠져 살았어. 빠져 살았거든. 그리고 내 집은 항상 뭐, 엄마가, 뭐, 돈도 엄마가 벌어야 돼. 집 생활도 엄마가 해야 돼. 그리고 엄마 사주 자체가 내 남편이 잘해줘도 엄마가 좀 끼가 있어요. 어떤 놈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나? 조금 이만큼 남자가 좀 잘해주면 나를 좋아하지 않나? 네. 라는 끼가 있어, 엄마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남편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 내 남편한테 찾지 않고 네. 인상 이상하게 쓰지 말고 이게 카메라 대고 쓰든지. 응? 내 남편한테 웃음을 찾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다른 이가 손잡아주면 그걸 행복한 사람이 엄마였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술 마시면 언제 뒤질까? 언제 뒤질까? 그 인생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10년 세월, 8년 세월, 9년 세월에 그게 진짜로 사별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구속한 사람도 없어. 술 마신 사람도 없어. 나 참견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뭐 엄마 살편 나지 않았냐?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참 이거 무녀가 점을 보면서 엄마 신랑 뒤져서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엄마가 좀 그와지고 몇명 되지만 엄마가 제일 손꼽혀. 그래도 조금 눈물은 났을 텐데 눈물은 무슨 개뿔 눈물이야. 엄마 혹시 소복 입고 장례 치르다가 산쪽에서 웃지 않았어? 화장실 들어가서? 그 정도. 엄마 마음이 그 정도라고. 어? 그래도 나는 다시 결혼하면 신랑하고 하고 싶은데. 이상한 거짓부렁 치지 마시고요, 엄마. 아, 한이 있으니까. 어? 한? 우리 신랑이 다리 잘해주지. 뭐, 근데 엄마도 신랑한테 이쁘게 말한 적은 없어요. 뭐? 엄마는 신랑한테 어떻게 보면 여자로 살갑게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끝까지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신랑 묵사발 만드는 게 엄마 일이었고. 한 번도 따뜻하게 엄마가 여보 안주 있게 술 드세요 라고 한번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언니 신랑이 나한테 지금 말해주는 말이에요. 한 번도 곰삭게 살삭게 엄마가 대해서 어 당신 아프니까 약 여기 있어요 하고 챙겨준 적 한 번도 없고 무시무시 개무시를 한 바니 개무시를 한 사람이 엄마래. 어 엄마 큰일 났네. 어? 어 자랑이다. 어, 아드님까지 그렇게 했지. 왜? 나 잘난 맛에 살았으니까. 엄마가. 아니, 내가 집에 대빵이었어야 되니까. 어? 틀렸을까? 맞지? 그런데, 어, 울어주니까 좀 민감미가 좀 보이네. 아까 안 울어주고, 우리 신랑 언제 뒤질까? 딱 그 마음 느꼈을 땐, 저 사람 민감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술 먹고 괴롭힌 아저씨도 잘못했지만, 한 번 정도 가시는 양반, 엄마가 한번 따뜻하게 밥상 문 차려서 드렸더라면 조금 엄마가 훗날에 다른 일을 만나도 홀가분 할 텐데 응? 엄마는 그냥 실패 인생이에요. 어떻게 말하죠? 내 신랑한테도 실패 인생! 아들 있어요? 응? 자식이 둘이어야 된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있죠? 자식 둘이 맞죠? 어? 딸도 엄마하고 별로야.
아들도 별로야. 아들도 엄마 네가 나한테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나한테 그러세요. 맞아요. 엄마 니나 처먹고 사세요. 네.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오히려 인간 냄새 난 사람은 엄마보다 엄마의 신랑이었어요. 예. 애들한테는. 맞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람은 술을 드셔서 그렇지? 사람은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엄마가 냉정하게 그지 없는 사람이 엄마야. 아, 맞아요. 어?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이제 신랑 갔어. 애들 엄마 왕따 시켜. 딸도 엄마 왕따 시켜. 아들도 왕따 시켜. 그러니 다른 사람 하나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왕따 시키지 않으려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어? 엄마 그 생각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나한테 네.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지금 이거 물어보라잖아. 그런 게 있어. 응. 진짜 엄마 비겁해도 너무 비겁해. 여자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힘이 들어서 그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가 아저씨한테 한 분이라도 따뜻한 와이프 노릇 했고, 애들한테 따뜻한 엄마 노릇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연설의 강분에 흥분을 하면서 엄마한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딸은 딸대로 애롭게 만들어 놓고 아들은 아들대로 애롭게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 성공해서 우린 내가 따뜻한 밥 먹여 주겠지? 며느리 좋은 며느리 얻어다가 나한테 엄마 노릇하게 만들어 주겠지? 야 X소리 그만하란다. 누가? 엄마의 서방님께서 가신 분께서 어? 이분을 타면요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예. 그러나 엄마가 이분을 타면 이분은 술을 드셨는지 몰라나 이분은 여자의 바람은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네가 피우셨어요. 이 X야. 어? 네가 바람 피워놓고 애들 앞에 그렇게 피워놓고 네 신랑 뒤지니까 어? 잘 죽었다. 나 구속한 사람 없으니까 같은 사람 어디 살라고 그래. 어? 그래서 있어 또 다른 사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가르쳐 줄게. 젤로 핫바리 인생이야! 젤로 핫바리! 어? 한번 물어볼게. 다 조져놨어. 애들 인생 조져놨고. 신랑 인생 조져놨고. 어? 한번 물어보자. 빨리 시집 갔어? 네. 언니 빨리 시집 갔냐고? 28살 갔습니다. 28? 네. 28. 딸은 몇 살 때 갔어? 33인가? 말게요. 엄마한테 딸도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대. 아들도 엄마가 말하고 싶지가 않대. 애들이 엄마가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민 사람은 엄마였지 아버지가 아니었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아니었답니다. 네가 바람 피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인생을 포기했답니다. 이 X야. 어? 먹었지만 네 집에 사이 살았을 때 말하는 거야. 신랑, 니, 어? 열받으니까 니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건 오늘 뭐, 어? 핑계들은 어쨌든 나는 신랑의 대변인을 이야기 해주는 거야. 한 번도 신랑한테 응 해준 소리가 없었어. 네 해주는 소리가 없었어. 어? 당신 미안해 해준 소리가 없었어. 못해,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바람 피워놓고 떳떳하게, 어? 철빛 깐 것도 아니고. 바람 피워놓으면 늦게 피웠는데. 늦게 피워도 마찬가지고. 앞전에 피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신랑한테 제의식 없단 말을 하는 거고 그래도 당신 아까 내가 그랬지 마음속으로 피운 바람은 어마어마할 거야. 신랑은 내비두고 오늘 깐다 생각하지 마라. 깐 거 맞아. 근데 나한테 난 또 오늘 펜 하나 떨어지게 생겼어. 응? 내가 또 까딱하고 나 펜 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여유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욕 한번 먹고 싶어. 욕 시커 먹어. 내가 욕쟁인 줄 아냐? 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웃겨. 아니 내가 욕 안 하고 좀 좋게 봐주면 아 왜 보살님처럼 좀 안 봐주냐. 아 좀 시원하지가 않대. 내가 욕쟁이에요? 저 욕쟁이 아니에요. 어? 이런 사람 오니까 욕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오니까. 어? 당신 어느 남자를 만나도 내 신랑 같은 사람 못 만나. 내 신랑 같은 사람 못 만나고 지금부터 남자를 만났다 치자. 내가 돈 대줘야 돼. 내가 커피값 대줘야 되고 내가 돈 대줘야 돼. 이제라도 여자로 사는 것은 당신 마음이겠지만 이제라도 애들 엄마로 좀 살아봤으면 어떠나 싶어. 어? 알겠습니다. 응? 딸은 딸대로 엄마 안 본다 그러지? 아들은 아들대로 밖에 한 발짝도 나가기 싫어.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치? 그 나이면 팔팔하게 놀고 밖에서 술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올려서 어? 총싸움이든 칼싸움이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없다고. 공부하느라고 안 나가는 거야. 응? 공부하던 소리하고 자빠졌네. 무슨 공부를 얘가 지금. 응? 세상 밖에 두려운 거야. 알아들어요? 엄마 노릇 타고 사세요. 네. 아시겠어요? 신랑이 전한 말이에요. 응? 신랑 자꾸 뭐 술을 많이 먹었다 말하는 게 자꾸 목에서 피가 보여요. 목에서 그것도 피 나와요? 마지막 폐까지 다 전이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피가 나와요. 다 폐까지 전이됐죠. 그렇죠? 마지막은 폐 땀에 그것 때문에 마지막 가신 것은 여기 밑에지만 가신 것은 폐. 폐에서 모셔서 물 차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셨답니다. 알아들어요? 네.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애들 공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리세요. 얘는 드려주세요. 둘 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그러지 마.